안녕하세요. 빡광 간디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오전 3시 30분 새벽 시간입니다. 일찍 출근을 해서 창고 하고 있고요. 창고 하다가 이제 아침에 8시까지 이제 파주를 갈 겁니다. 20피트 수입 컨테이너가 있어가지고 오늘 좀 평소보다 아주 빠르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주차장에 나와보니까 출근한 차들이 아직 한 대도 없더라고요. 아, 원래 제가 이렇게 항상 작업하는 영상들만 찍었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뭐 작업하는 영상은 아니고 이제 화물을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고자 좀 정보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 찍으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이 화물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종종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뭐 화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오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 화물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가 좀 그나마 좀 가까워진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뭐 저도 그렇지만 예, 요즘 뭐 유튜브 저처럼 이렇게 화물차를 컨텐츠로 다루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또 유튜브를 떠나서 인터넷에 뭐 화물업에 대한 이제 정보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서 조금만 이렇게 발품 팔아서 찾아보면은 이제 화물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정보들을 좀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화물차를 시작하시려는 분들 뭐 시작할 때 뭐 자기 차를 사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고 이제 기사를 타서 경험을 쌓고서 차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다들 경력자만 뽑으면은 초보자는 어디서 경력을 쌓나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구직을 하시려는 분이 좀 정보가 없다고 해야 될까? 전 제가 찾아보면은 초보자 찾아보는 그러니까 초보자도 구인이 가능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찾아보면은 초보자를 구해주는 곳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차를 사서 하시려는 분들은 좀 일단은 여유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고 왜냐면 이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돈만 여유가 있다면은 바로 차를 사서 시작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 업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오히려 일을 하면서 돈을 까먹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기사부터 돈이 좀 있더라도 뭐 1년 2년 정도는 기사를 타시길 저는 이제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야지 자기 차를 사서라도 조금 더 이 사업에 대한 운영을 더 잘 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기사를 타는 걸 추천을 드려요. 차부터 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식당을 비유를 들자면은 아 내가 요리를 할 줄도 모르는데 당장 어디서 뭐 레시피 구해와가지고 식당을 차리는 거와 다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식당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배우면서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됐다 싶으면은 이제 그때 식당을 차리듯이 저는 기사부터 타는 거를 이제 권해드리고 그리고 또 뭐 어느 지역을 뭐 비하하는 거는 아닌데 어떤 지역에서는 이제 뭐 이 트레일러를 시작을 하려면은 뭐 YT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뭐 부기사 또 뭐 경력 쌓다가 또 본선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단계를 차근차근 밟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또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그렇게 하는 거를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YT 한다고 이 현장에 필드에서 나가서 이렇게 트레일러를 하는 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일머리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이제 같은 컨테이너 업계라면은 좀 터미널의 상하차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좀 뭐 배울 수는 있겠지만, 이제 운전 쪽에서는 YT도 물론 꾸준히 하면은 이제 운전 실력이라고 보다 뭐 이 트레일러의 그 조정 스킬 이런 거라 해야 되나요? 뭐 아무튼 운전 실력이 좀 늘어나기는 하겠지만은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 실력이 늘어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일단 터미널 뭐 넓고, 일단 뭐 후진도 잘 안 할 뿐더러, 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후진을 하더라도 넓은 공간에서 후진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YT 오래 하신 분들도 저희 그냥 일반 트레일러를 타고서 뭐 좁은 현장 가서 빠꾸 하면은, 물론 이제 센스가 좋으신 분들은 잘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현장이랑 터미널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YT 하면서 운전 배우는 거랑 이렇게 트레일러 하면서 운전 배우는 거랑 실력 난이도 향상 그 수준이 좀 다르다고 봐요. YT 하는 것보다 밖에서 이렇게 트레일러 하는 게 한 100배 이상 빠르게 배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YT는 좀 반대를 하는 편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YT 타시는 분들이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도 있는데,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그냥 아예 뭐 YT가 좋아서 YT를 타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아 나는 이제 외부로 나가서 트레일러를 하기 위해서 일단 경험을 쌓는다고 YT를 탄다 하는 건 저는 솔직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처음에 빡세게 배우더라도 좀 이제 식은땀도 흘려가면서 하는 게 몇 달만 타보면은 많이 감이 오기 때문에 확실히 일은 조금 더 빨리 배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장거리랑 뭐 단거리랑 또 비유를 하자면은, 단거리가 아마 또 이제 트레일러 일을 배우는 속도가 더 빠를 겁니다. 장거리는 운전을 많이 할 뿐이지, 운전은 많이 하지만 또 현장을 그렇게 또 많이 가서 이런 현장 저런 현장 겪어본 게 아니잖아요. 뭐 하루에 한 개 내지 두 개. 또 단거리를 하면은 이제 공도에서 운행하는 거리는 좀 짧지만 이제 현장을 하루에 뭐 서너 개씩 뭐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일단 뭐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으니까 아무래도 더 빨리 실력이 늘겠죠. 일단 해보시고서 뭐 장거리가 좋다, 뭐 단거리가 좋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하시게 되면은 장거리라든지 단거리라든지 이제 본인 스타일에 맞는 게 있으니까 일은 그렇게 하기를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보자분들 시작하시려고 할 때 이제 초보자를 써주는 곳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좀 어느 정도 경력을 좀 쌓으시고, 아 뭐 급여가 적네, 아 뭐 출퇴근을 못하네 이런 거를 따지기보다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업계 장비를 초보자에게 건네주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은 맞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막 많지도 않아요. 초보자를 구하는 곳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뭐 찾아보면 충분히 초보자를 구하는 곳을 찾을 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를 써준다고 하는 그런 사장님이 있다면은 거기서 일단은 경험을 한다고 해서 뭐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서 좀 배워보시고, 그다음 뭐 거기서 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어서 뭐 몇 달 하고 좀만 하고서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뭐 한두 달 해서 이제 아 운전 좀 이제 할 줄 안다 하고서 급여 높은 곳
자기 스타일에 맞는 곳들이 옮겨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옮겨가는 것까진 좋은데 이제 옮겨가서 경력을 뻥튀기 합니다. 이제 빠꾸를 좀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빠꾸 시켜보면은 경력 뻥튀기 한 게 다 티가 나기 때문에 꾸준히 좀 어느 정도 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하지 않고 그냥 그만두더라도 경력 뻥튀기는 하지 마세요. 이제 모르는 척할 수도 있는 건데, 자, 한두 번 현장에서 이렇게 빠꾸하는 거 보면, 아, 경력 어느 정도 됐겠구나, 다 티가 납니다. 물론 뭐 짧게 해가지고 센스가 좋으신 분들은 티가 안날 수도 있는데, 이제 수정을 할때뭐 각을 어떻게 줘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후진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꺾어가는 뭐 방향이나 뭐 어느쯤에서 이제 각도를 좀 풀어줘야 된다는, 그럴 때에서 무조건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화물차 뭐다 수입차 끌고 다니면서 돈 되게 잘 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막 돈을 잘 버는 체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다른 직장인들이랑 크게 뭐별 다를 거 없이 이런 수입을 가지고 있는데, 다 적성에 맞아서 하는 게 아닐까, 돈을 떠나서. 그리고 또이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또 승용차를 또 좋은 걸 끌고 다녀요. 뭐 국산 뭐 대형 세단이라든지, 뭐 출퇴근하는 차들은 뭐 그렇게 좋은 차가 아닐지언정 집에 막한 대씩은 다들,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막 수입차 막 벤츠, BMW 막 이런 거 가지고 계시고, 저도 얼마 전까지 BMW 타긴 했었는데, 그게 결코 돈을 잘 벌어서 승용차 좋은 거 끌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 화물차를 하시는 분들이 요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또 승용차에도 또 관심이 많고, 그래서 또 이제 이 승용차도 좋은 거를 끌고 다니는 거지. 그리고 또 다른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화물차 뭐 할부 몇백만 원씩 내다 보니까, 승용차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쏘나타를 타고 있는데 이거 팔고서 뭐 수입차 타면 할부 얼마 안 늘어나겠는데? 한 30만 원 늘어나겠는데? 뭐 30만 원이 아니 그러니까 큰 금액이기는 한데, 이제 저희 이 화물차 할부를 워낙에 크게 내다 보니까 그 30만 원이라는 돈이 뭐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수입차로 바꾸면은 뭐 한탕 더 해서 승용차 할부값 벌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돈을 잘 벌어서, 그래서 뭐 승용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모두가 다 화물차를 한다 해서 돈을 못 번다는 게 아니라, 또 어느 분야를 가든 이제 소수의 인원들은 좋은 자리에서 좋은 매출을 올리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계실 테죠. 뭐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화물업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정보 인터넷에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인터넷 정말 이제 좀 깊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웬만한 정보들을 다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인터넷에 광고 올라와 있는 지입차들은 절대 사지 않길 권해드립니다. 99.9%, 99% 거의 100%좀안 되는 그런 수치로 사기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팔아보고 이제 본인이 발품을 많이 파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까먹을 일이 이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찾아보고 그렇게 시작하길, 이제 이 화물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